쌍둥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장나라! 두 분 혹시?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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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야, 아니 이리 내놔. 못 내놔요. 싹 다 돈으로 바꿀 거예요. 뭐야? 아, 이리 못 내놔? 아우. 어! 어머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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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비싼 신부. 아, 어떡해, 이거 찢어졌잖아. 어떡해. 어우, 야, 그러길래 이걸 왜 들고 나가, 나가길. 어머니. 그럼 우리 형편에 200만 원짜리 명품 옷이 말이 돼요? 벌써 몇 불째예요? 돈 천만 원 넘게 사셨잖아요. 다 갚으면 되잖아. 김 사장한테 연락만 와봐. 네 그 돈만 돈 천만 원이 돈이야 돈? 김 사장인지 뭔지 어머니 집한도 가져가서 속대지 연락 한번 없잖아요. 연락이 왜 없어? 김 사장이 러시아 산삼 씨는 그 컨테이너만 통과만 되면은 나 10도 올려주고 돈 방석에 앉혀준다고 연락 왔었어.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순 사기꾼이에요. 뭐? 사기꾼? 네가 봤니? 봤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차라리 지편도 저희 보태주셨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참.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은퇴한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어서 저 무식한 게 들어와서 시애미를 구만 그래. 어머님이 또 명품 옷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그까짓 옷이 얼마나 한다고 동네 창피하게 이 난리야. 여보. 아이고, 아이고 나 지금 엄마. 억울해서 못 살아 지금. 알았어 엄마, 엄마 그만 그만 일어나요. 어? 그만 그만 어? 들어가 집에. 뭐해 안 들어오고? 소사장 여기 오니까 만나게 되는구만. 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진만아. 진만아. 여보. 아니야 어디 도망가래. 아 여보. 아 소문 나갔어. 왜 이래? 사장님 연락 좀 줘요. 아, 나 무서워 죽겠어 김 사장. 야 손 사장 연락 오면 우리 돈 가져오라 그래. 알았어. 어우 재수가 없으려니까 갑시다. 아줌마 연락하라 그래요. 말고 어서 아버님한테 전화 좀 해봐. 안 받아요. 뭐? 아이고 미친 거 진짜. 아유 아니 우린 어쩌라고 지만 도망가 그래? 아이고 계세요 손진만 씨. 우리 아들인데요. 아니 근데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법원에서 압류명령 받고 나왔습니다. 압류요? 자, 시행하지. 네. 자,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자, 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빨리 해. 아이고, 왜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아니 왜 내 옷에까지 딱지를 붙이냐고. 아이고 아까워라. 제대로 한번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머니, 김 사장인지 뭔지 하는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보세요. 지금 돈 나올 땐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김 사장? 그게... 왜요? 벌써 해보셨어요? 오늘도 연락 안 돼요? 아니... 알았어. 해볼게. 김 사장님,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요? 내 메시지 들었죠? 아주 지금 사정이 말이 아니라고요. 뭐야? 통관이 됐어요? 그럼 산삼이 풀려요? 돈은? 그래요? 왜 없니? 돈 없대요? 예, 예. 그래도 어떻게 해. 예. 예, 그럼 내일 거기서 봬요. 뭐래요? 만나자 그래요? 돈 줄 수 있대요? 어? 어? 아니, 내일 만나서 얘기하지.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꼭 받아오셔야 돼요. 그 돈 없으면 이 집 정말 날아가요. 알았어. 아우, 근데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어머니! 어머니 식사하세요. 유빈애미야 미안하구나. 참 아이비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떠난다. 아직 산삼이 시중에 유통이 안 돼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구나. 실은 어제 김 사장이 나만 살짝 나오라고 하는데 니들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뭐 아직 정식 불구도 아닌데 어떻게 며느리 손녀까지 매겨달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우선 유빈이 데리고 친정이라도 피해 있거라. 어떻게 해서든지 집만이 찾아서 함께 데리고 가고 내가 돈 되는 대로 너희들 찾아가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엄마, 왜 할아버지 집 아직도 멀었어? 아니, 다 왔어. 저기야. 나가 임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고 뭐고 나가 임마 이 집안 말아먹을 놈아. 아니 참나 아버지 제 나이가 지금 40이에요 40. 예? 아 제가 이러고 지금 나가고 싶겠어요 동네 창피하게. 아 이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도박하는 게 더 창피한 겨. 아이 참 아버지 친구들하고 제가 점심자리 고스톱 그거 친 게 뭐가 도박이에요. 하투장 잡으면 도박이야. 10원은 돈 아니냐? 어? 이런 땅을 파봐라 나오나 이거. 한자 아버지,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뭐야 이놈아? 이놈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나가 이놈아, 나가 이놈아, 나가라. 아야 아버지 왜? 아이 제발 이놈아, 제발 이놈아. 아, 너희들 여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형님. 장인어른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연수가 너 왜 그래? 어? 순서방 무슨 일 있어? 예, 저 워낙 불경기에 재수도 없다 보니까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외삼촌, 우리 집이요. BJ들이 와서 다 부숴뺐어요. 뭐야? 아니, 저, 아버지! 아버지! 일단 들어가자, 응? 응? 들어가자, 응? 들어가, 들어가. 아, 손수만 들어와, 장인어른, 안 힘드셔요? 좀 쉬었다 하시죠. 뭘 얼마나 했다고 쉬자는 거예요? 게으름 떨지 말고 빨리빨리 일이여. 예. 장인어른, 제가 이 서울에서 대학도 나왔고요. 나름 고급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돈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사업 자금도 좀 주실 텐데 제가 여기서 이 딸기를 따고 있을 게 아니라 사업 구상을 좀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귀신 진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딸기나 따. 예? 네, 자네 한 달 동안 살펴보니까 자네 영 글러먹었어. 게으르기 이를 데 없고 머릿속은 똥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업 말아먹을 수밖에. 아니 장인어른, 제가 아무리 밉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미우면은 밥도 안 주는 게 나아요.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아, 정말 사업 좀 실패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 정말. 아이고 내 딸기, 아이고 후딱이 하지 못해. 일어나, 딸기 버리잖아. 아이고 내 딸기야. 아이, 하필 자빠져도 왜 그쪽으로 자빠지는겨? 응? 딸기가 다 넘어졌으니 농사 다 망친 거 아니야? 아유, 아버지,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죠. 얼마 안 넘어졌던데요. 아무튼 정신 상태가 흘러먹었어. 어떻게 남의 집 밥 축내는 주제에 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겨, 그래? 응? 아, 뭐해,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얼른 새참 드세요. 죄송하다고 하면 다요? 세상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아유, 아버지, 이제 뭐 손서방도 이제 다 알아들었겠네요. 예? 진정하시고요. 수저 드세요. 예? 손서방, 자네도 얼른 먹어. 예? 아이고, 배고프네. 먹어. 됐어. 밥값도 못하는 놈이 무슨 밥을 먹어. 자네 누구 앞에서 성질 부르는겨? 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정말. 저도요 장인어른 밥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 가지고 오면 다 갚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참. 아, 무겁긴 놈이 성낸다고 정말.
예예예. 예. 다 오셨어?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이고, 태워줘서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실없기는. 참, 윙카나에 왜 저래? 누가 자기 좋대나? 아유, 동네라곤. 아, 나 정말 뚫어버리겠네. 그걸 다 날렸다고? 싹 다? 에이, 나쁜 놈. 아, 옷하고 구두는 두고 가지.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뻔만 지금 옷이 문제야. 저 그 김 사장인지 뭔지 아는 놈. 그놈 집이 어디요? 벌써 가봤지. 없어, 없어. 돌아버려. 돌아버려. 내 진작에 그럴 줄 알았지. 어머니만 오시면 다 갚아준다고? 엄마, 저기 혹시 숨겨놓은 재산 같은 거 없어? 적금이라든지.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엄마만 믿고 있었는데. 아무튼 사람들한테 그런 몸 연락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곧 잡을 수 있어. 그동안은 어떡하고? 뭘 어째? 여기 있어야지. 어머니까지요? 아, 그럼 내가 갈 데가 어딨니?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미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잖아. 안 그렇습니까, 사두? 그 솟아날 구멍이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농담도 잘하셔. 하긴, 아이 뭐 이런 데 사는 분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죠. 당분간만 신세 질게요. 그 김 사장인지 뭔지 그놈만 잡으면 제가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 채 사드릴게요. 손 서방이 누굴 닮았는가 했더니만 사부인을 닮았습니다, 그려. 아유, 눈썰미도 좋으셔. 아유, 얘가 저를 닮아서 아주 인물이 좋은 편이죠. 그쵸? 아버지. 입 하나 더 늘었으니 너하고 손 서방하고 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버지, 아버지. 그럼 쉬세요. 잘 자겠나? 자기들은! 거기 엄마 계신데 그걸 왜 이제 말을 안심한 인사야? 그게 아니고 저 장인어른 행동이 워낙 빠르시니까. 저 세드. 예. 죄송합니다. 안 계신 줄 알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근데요, 혹시 샴푸 사다 두신 거 있으세요? 샴푸요? 없는데요. 꽃비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이건 아니죠. 이거 빨래 비누인데. 꽃비누 맞는데요. 아, 세상에. 아니, 요즘 빨래핀으로 세수하고 머리 감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이, 너무 구식이시다.
아, 사진 총가. 저 앞에 슈퍼에 가서 샴푸 좀 사다 줘요. 예? 어쩔까요? 필요 없다. 필요한 사람이 사 쓰는 거지. 그렇다네요. 죄송합니다. 참나. 샴푸가 얼마 한다고. 야, 진만아, 내 와서 와. 나 돈 없어, 엄마. 땡전 한 푼도 없어. 장인어 누르니 너 용돈도 안 줘? 엄마는 지금 보고도 사태 파악이 안 돼? 아이, 나 참. 아이, 저 녀석. 아이씨, 빨래핀으로 어떻게 머리가 뭐. 망가지는데. 아니, 신발엔 왜 비닐을 재진 감고 그러셨대요? 아유, 이런 데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구두가 아주 비싼 거거든요. 아야, 구두지. 아, 그래, 뭐 사러 오셨어요? 여기 있는 거 싸주세요. 아유, 물건들이라고는. 아우, 개운하다, 개운해. 샴푸를 머리 감으니까는 아유 살 것 같아. 아유. 어디 보자. 에휴, 참 양품정이라고 후져서. 됐다, 내가 너 입어라. 만날 마늘이 낚았는데 옷이 뭔 필요해요. 예, 너 정말 계속 이럴 거니? 아, 내 집 갖고 내 맘대로 한 게 잘못이야? 사업 망해먹은 건 네 남편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말없이 혼자 도망가시는 건 아니죠. 아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됐니? 아우, 마늘 좀 그만 까. 아주 그 냄새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같이 좀 까주시면 금방 까겠네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그걸 왜 까니? 이거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저희 집에선 1,000원, 2,000원이 귀해요, 어머니. 아이고, 네 아버지도 궁상이다. 아, 여기 땅값도 엄청 올랐더만. 아, 나 같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신세가 됐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겠다. 어머니, 아버지 들으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땅은 목숨보다 귀하다고요. 아유, 돈으로 바꿔야 땅이 귀한 거지. 아유,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어머니, 저희 다 쫓겨나요. 절대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마세요. 절대로요. 예? 치. 아버지 오세요. 저 뭐 드려요? 아, 일 없다. 예, 아버지 커피 한 잔 타드려라. 내가 사다 놨다. 그런 거 안 마신다고 사부인께 전화드려라. 여보세요? 뭐? 김 사장을 봤어? 어디서? 만 원? 이게 뭐니? 저희 아버지한테는 큰돈이에요. 내가 지금 놀러가니? 아니, 놀러간다고 그래도 그래. 아니, 사돈이 서울 간대는데 돈만 원 달랑 지어보내니? 아,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내가 못할 말이니 지금? 아유, 더럽다, 더러워. 아유, 더러워서 퇴퇴퇴. 아니, 저 옆에 내가 어머니, 말이면 다 안 줄 아나? 저 좀 살려주세요.
야, 김 사장한테 돈만 받아봐. 내가 이 돈 10배를 갚아줄 테니까. 참.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버렸네. 김 사장, 이 나쁜 새끼, 너 나한테 걸려가지고 죽었어. 정 주고 마음 주고 몸도 좋지만. 미쳤어?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들어가서 자. 아휴, 고름 들려. 그만 좀 해. 김 사장 못 잡은 것도 짜증이 나는데 꼭 이런 사고를 쳐야겠어? 가뜩이나 장인 눈치 보여 죽겠는데. 엄마, 우리 이러다가 진짜 쫓겨나. 아휴, 쫓겨나면 쫓나가는 거지 뭐. 잠은 어서 자고. 뭘 먹어? 노숙할 거냐고요? 아, 이 녀석이 어따 눈을 부라려? 다 네 녀석 때문이잖아. 왜 사업을 잘하지? 왜 망해먹어 녀석아? 그러는 엄마는요? 엄마는 남자한테 눈이 멀어갖고 재산 다 말아먹어버렸잖아요. 뭐? 남자에 뭐가 어째? 벌써 몇 번째냐고요?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기가 막혀. 아이고. 아이고. 그래. 이제껏 죽도록 키워놨더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 애미를 화랑년 지급을 해? 아이고 그래! 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래! 나 남자애 미쳤다! 응? 그래서 돈 다 날렸다! 어쩔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정말! 아, 여보! 저기 아버지 농협에 볼일 있으시대? 예. 저기 아버지 어제요 서울서 돈 떼먹은 사람을 못 잡아서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여자가 살다 별꼴 다 보겠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은 왜 빌려줘? 그게 다 1억 천금을 바라고 그런 짓 아니야? 잘했다. 잘했어. 다 자업자득이잖아. 정수리에서 부은물 발 뒤꿈치까지 내려온다고? 그 애미에 그 자식. 온통 정신머리가 다 썩었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말 다 안 했습니다. 술 마시고 그럴 정신 있으시면 밭에 나와서 일이나 하시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저런 남편의 그런 시어머니라면은
자식 낳기 전에 사생 재판을 냈었어야지. 너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여지껏 붙어서 안겨? 아이, 아버지 얼른 나가세요. 참, 네 너무 오래 살았어. 응? 아니 여자가 술 처먹고 사둔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 어, 세상에 동네가 창피해서 살겠나. 에이 참. 잘난 아버지도 서넌 좋겠다. 엄마 괜찮아? 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참참참참 영식이 총각. 저기 우리 외상값 언제 줄 거야? 예? 외상값이라뇨? 아니 저기 사돈마나님 그분이 우리 집에서 외상을 하셨잖아. 예? 아이고 몰랐나 보네. 우리 가게뿐이 아니여 시내 양품점에 고깃집에 그려 어제는 초밥 대포집에서도 외상 긋고 엄청 취해서 갔다던데. 이 옆에 내가 아버지 아버지 여보 기분 풀고 밥 먹어요. 하루 종일 일하려면 밥 먹어둬야지. 일? 누가 일을 하는데? 여보 나 이제 일 안 해. 아 정신머리 썩어 빠진 놈이 일은 해서 뭐해? 얼큰해. 나도 당신한테 100% 만족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처가에서 자동차를 사줬네 집을 사줬네. 나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럼 그럼 애초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너랑 결혼할 게 아니었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 당신 아버지는 더 심한 말 했잖아. 애 낳기 전에 사생결단을 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칼 나서. 어? 위자료 줄돈 있으면 칼 나서.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얘 왜 못해? 아 우리도 입 있는데 왜 말 못해? 아버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아버지 아버지 일하신다고 사돈 어르신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예? 요즘 뭐 일당 주고 사람 쓰기도 어려운 철이잖아요. 일해서 외상값도 갚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시죠?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손수방하고 연숙이 너는 영식이 따라가고 사두는 날 쫓아오시오. 쫓아오려면 모두가 무서워할까 봐. 저 여기 있는 딸기 다 따시오. 딸기 따는 일이 뭐 별건가. 자요 저 덜 익은 거 하나라도 껴있으면은 일당에서 깔 테니 그렇게 하시오. 까든지 말든지. 아버지 일도 한번 안 해본 분인데 혼자서 비닐하우스 하나 다 딸라면 죽어날 텐데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니 뭐 어차피 30분도 못 버틸 텐데 그냥 포장이나 하라고 그러죠. 30분? 가만 있자. 그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뭘 찾으세요? 아우, 아우, 아우 나 못해 못해. 아우 다리야, 아우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 이놈 영감탱이 나 아주 일부러 힘든 일 골라서 시킨 거 아니야 이거? 아우 머리야. 아휴, 그래. 이 정도면 딸만큼 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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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아이고, 어려. 아. 어, 이거 왜 이래? 비닐로 한 채 다 딸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올 테니까 꾀부리지 말고 일하쇼. 뭐야? 일부러 잠근 거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우 다돈! 아우 다돈! 이게 정말. 아우 나를 뭘로 보고 정말. 아이씨. 가려던 참인데 나 먹을 기운도 없다. 아우 죽겠다. 아우 어려. 아이 저기 근데 벌써 들어오셔도 돼요? 벌써라니? 너 지금 시애미 죽일 작정이냐? 바람 센 데는요 조금 시들긴 했는데 뭐 그건 별거 아니고요. 저 안에 그 저 사돈 어르신이 막 그냥 밟아놓고 뽑아놓고 한 게 그게 반이 넘네요. 아우 아, 비닐 이거 새로 다시 씌우려면은 그 돈도 솔솔치 않고. 아버지 딸기를 포기하는 게 싸게 먹힐 것 같네요. 아유. 아버지! 장인어른! 아! 했으면 쫓아내지도 않았어 이 사람아. 엄마, 엄마, 엄마,
예, 예. 그만 좀 해둬라.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냐.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아니 난, 그 비닐이 찌는 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지. 그냥 찢어진 데 찍 테이프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지 뭐. 어머니, 제 아버지요. 그 딸기 기르느라 허리뼈를 한번 없으신 분이에요. 지난 가을부터 어서수 비닐 다 지우시고 씨 뿌리고 걸음주고 밤낮 없이 가꾸시고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정성 들이신 분이라고요. 아이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 땅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 샀어봐. 지금쯤 떼부자가 됐지. 아이고, 미련해. 아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아버지요, 평생 여행 한번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세요. 어머니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시라고요. 뭐? 얘가 정말? 얘 진만아, 얘 이렇게 말하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하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사과 드려.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뭐?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아요.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건 치사해서 싫고, 막년동 일하는 건 힘들어서 싫고,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정말. 유빈이가 당신 같은 남편 만나 살면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유빈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뭐? 알았어. 내가 어디 취직이라도 할게. 당장 잠은 어디서 자고요? 에이, 정말. 연수가. 연수가. 오빠. 아버지 주무셔. 그래요. 아버지 나오세요. 뭐 하는 짓이요?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도 저도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 밑에서 농사 배우면서 열심히 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마저 이러면은 연숙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일 안 나가? 아버지. 그거 봐.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분만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얼른 일어나. 어? 빨리 안 따라가면 또 아버지 불호령 떨어져. 오빠. 어우, 답답해. 내가 정말 이런 시골 구석에서 살 사람이 아닌데. 아우, 속 터져. 뭐런데? 지성미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을 추정해 볼 때. 여보세요. 무덤의 주인.
뭘 그렇게들 서 계세요? 어서들 앉아서 드세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유, 엄마가 솜씨 좀 발휘해봤어. 아유, 다들 나가서 고생들 하시는데, 아유, 나라도 집에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갑자기 무슨 돈으로 상을 차리셨어요? 설마 또 외상 지신 건 아니시죠? 얘는? 내가 바보니? 내 비상금 털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둔, 어서 앉으세요. 음식 식어요. 아닙니다. 반찬에 김치 하나면 되지. 우린 이런 거 먹으면 체합니다. 아이고, 사둔 어른. 아유, 앉으세요. 아유, 뭐, 어딜 잡으세요. 사둔 어른, 제가요,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사죄의 뜻으로 차린 밥상이에요. 아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유, 사둔 어른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제가 허영도 안 부리고 또 우리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언제까지 이 집에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둔 어른 뜻에 따라서 조용히 잘 살을게요. 그러니까 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유, 배고파. 야, 이 냄새 죽인다. 아버지, 얼른 앉으세요. 예? 아니야, 이 녀석이 왜 이러냐. 앉으세요. 어서들 앉아. 앉아. 저 사준 어른, 제 잔 한 잔 받으세요. 제 사죄의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술은 무슨? 아이, 아버지 받으세요. 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상관없이 씨, 저도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저 실수할까 봐. 아유, 엄마 한 잔 이제 뭐 어째 받아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 허락 떨어졌는데 한 잔 받아볼까요? 아, 예. 자, 많이 드세요. 예. 아유, 됐어요, 됐어요. 아유, 좀 더. 아유, 됐어요. 아이고. 소서방, 소서방 한 잔. 예, 예. 아, 어머니 이거 누가 맞추나. 어? 그래. 아이고, 많이, 유빈아, 많이 먹어, 응? 예. 아이고, 내 사준 어른 맛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엄마 오늘 그것 때문에 장인 어른한테 잘한 거요? 당연하지. 아니, 내가 저 영감탱이 어디가 이뻐서 그랬겠냐. 신빙성은 있는 거요? 아, 요즘에 10배 장사가 말이나 돼? 아이고, 두 배만 돼도 그게 어디야? 어쩌면 이번이 우리한테 마지막일지도 몰라. 아, 그래도 또 실패하면? 아이고, 실패해도 지금보다 더 하겠냐? 너 계속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 거야? 엄마는 그건 아니지만 장인이 우리 말을 들을까? 누가 장인 어른한테 얘기하지? 그럼. 왜들 그러세요?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사진첨가 혼자서 수고가 많네. 아이, 뭐려. 앉으세요. 그럴까? 아유, 자상하기도 하지. 누군지 우리 사진첨가하고 결혼할 여자나 행복하겠어? 그러게. 아니, 근데
형님은 장가 안 가세요? 장가? 아이고, 어디 나한테 온다는 여자가 있어야지. 하긴, 아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딸 내줄 부모가 어딨겠어. 나 같아도 딸 고생시키기 싫은데. 아이고, 엄마는. 아, 우리 형님이 그래도 얼마나 알부잔데 여기 신도시 된다 그래갖고 땅값이 3,400이나 해요. 그 땅 팔면 수십억 부자야. 와, 그래요? 어디 그게 다 내 땅인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땅인데. 하긴 우리 장인이 땅을 팔 사람은 아니지. 그래. 내가 전에 그 땅 조금 팔아가지고 시내 뭐 이렇게 조그만 응? 건물 같은 거 하나 사자고 그랬다가 그냥 나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아유 참 고지식 하시기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사돈 총각이 이렇게 독수공방이지. 아 시내에 건물만 있어봐요.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안 그냐? 어 굳이 땅을 안 팔아도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 그런 방법 있어? 그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유, 또 괜히 순진한 형님 꼬드겼다가 또 쫓겨날라. 아유. 아니야, 나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나 돈도 욕심이 많고. 그러세요? 그럼. 아니, 나라고 뭐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그냥 평생 농사만 지면서 그렇게 늙고 싶겠어? 아유, 맞아. 아유, 안쓰럽다. 내 아들 같았으면 이렇게 놔두지 않지. 아, 얘 진만아. 아, 그 무슨 방법인지 알려드려. 선택이야 본인이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어때요? 와, 더 이쁘네요. 이쁘죠? 이 이쁜 아가씨가 우리 사돈 총각 만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그래요? 그럼요. 내가 부동산 재벌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예? 저기요. 아버지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땅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유, 그러니까 우선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은행 빚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아니 저 그게요. 만에 하나 저 아버지가 아시게 되는 날에는 저 맞아 죽어요. 아유, 아이 무슨 남자 이렇게 용기가 없어요. 아이 아버지가 사돈 총각 인생 대신 살아줘요. 왜요? 이 아가씨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저기 그런데요. 땅 같은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볼 수 없나요? 장가네요? 사준처가 지금 처지로는 이 아가씨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누구 망신을 주려고 정말. 예. 아유, 한번 살다가는 인생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아야죠. 이렇게 총각신으로 늙어 죽을 거예요. 아이, 저 그건 그런데요. 아이고 참, 아유 못났다 못났어. 아유 됐어요. 어떤 일을 해요? 아, 저 사돈 어르신, 저 잠깐만요. 왜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사돈 총각. 아이고 수고해. 심장이야. 어머나, 아이고. 앞으로 이제 큰 부동산 재벌이 되실 텐데 아무 뭐 그깟 걸 그렇게 떠세요. 그러게요. 형님, 제가 저 이 길로 올라가서 투자회사에 돈 싹 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이 그럼요. 다른 사람들이 냄새 맡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야죠. 아이고, 우리 네 아들 아주 똑똑하기도 해라. 이런 것이 바로 투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형님, 통장 주세요. 도장도요. 아니 잠깐만 열 배를 불려주는 거 맞지? 응? 아유 형님 저 나중에 저 수고비 챙겨주는 거나 잊지 마세요. 그래 아유, 그럼 나도
아이고 서울 같이 가서 우리 사돈 총각하고 선보 아가씨하고 약속을 아예 잡아갖고 내려와야 되겠다. 역시 우리 형님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안 계시다니까.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갑시다 엄마. 아유 사돈 총각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예 형님. 어, 최 사장님? 어, 김 사장. 어, 인사드려. 봤죠,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어, 저번에 여기 시골 다방에서 볼 때보다 얼굴이 훨씬 환해졌네. 돈은? 아, 예, 여기 통장이에요. 어, 쓱장 맞지? 예, 저희 장인어른이 생각 외로 땅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내 이 쓱장으로 30장 만들어줄게. 나만 믿어. 자, 돈은? 예. 잠깐만,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아니, 지난번에 얘기한 그 사람 모시고 왔어? 참, 내 이래서 최 여사 좋아하잖아. 똑소리 난다니까. 가시죠. 정말 토지공사에서 부사장까지 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왜 그 좋은 데를 그만두시고? 아 이번 국제 물류단지 개발 건 확정하고 나오신 거죠. 토지공사에 계속 있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아 이번 국제 물류단지 개발이 말입니다. 에 받으시죠. 여보세요? 나 지금 통화 못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여보, 어디 가? 가긴 어딜 가? 당신 또 이상한 짓 하러 가는 거지, 그치? 아니야. 자장은 당신 오빠한테 들어. 이만 끊어. 애 엄마니? 쟤는 왜 꼭 중요한 순간에 전화치냐, 재수없게. 아, 저 하던 얘기 마저 하세요, 김 사장. 아, 예. 말씀드렸지만은 국토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영어 마을, 외국인 학교, 그리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싹 들어선다고요. 그야말로 이번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 땅 짓고 몇십억 벌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사장님? 나 김 사장 얼굴 봐서 참여시켜드리는 거지 아무나 안 껴드리지요. 아, 예. 어머? 오빠 미쳤어? 어머니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 큰 돈을 줘보네. 아이 뭐 걱정하지 마. 이번엔 확실하다 그랬어. 오빠 이제까지 어머니하고 그 애한테 확실하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었어. 오빠까지 정말 왜 이래. 아니 이번에 그거는 그 정부에서 하는 무슨 국토개발 사업인가 그런 망하게 하겠어. 상담보로 3억이나 대출받은 거 아버지가 아시는 날에 아휴 진짜 우리 전부 아버지 뭐야? 월 담보로 3억을 얻어? 아니 그래요 무슨 말이야? 얼른 말하지 못해? 누구한테 3억을 줘? 어째서? 아유 아버지 머리에 똥만 찬 놈. 넌 울지만 말고 얼른 전화 넣어. 빨리 돈 가지고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번에 정말 내쫓는다고. 예, 아버지. 아, 이 사람 정말. 또 애미야? 받지 마. 중요한 사업 얘기하는 거야.
저도 감쪽같이 속았다니까요. 야, 사기칠 돈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 돈. 김 사장 그놈이요 인간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허무맹랑하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 계획에 돈을 투자하신 손진만 씨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대통령 직인까지 딱 찍힌 국토개발 사업 승인서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생님 같으면 안 믿으시겠어요? 글쎄요, 장인의 땅을 담보로 투자하는 거였으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도 아니고 같은 사람한테만 두 번째였지 않습니까? 그거야, 아 그땐 마흔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형님이 불쌍도 했고 또 장인어른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 됐고 뭐 어쨌건 제가 좀 마음이 앞섰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하고 어머니요 저희 집에서 농사 짓고 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돈 다 날리고 갈 데 없으니까 또다시 친정에 들어와 살려고 지금 핑계대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느낀 것도 많고 사업에 대한 꿈도 완전히 접었다니까. 장인어른 밑에서 농사 짓면서 살고 싶어. 믿어줘. 아버지는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 절대로 받아주고 싶지 않으시대.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요. 난 이제 당신 못 믿어요. 예,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실망감이 결국은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남편분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반성했다니까요. 이 가족을 죽인 살인자도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린 저 10년 동안 부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진만 씨, 하지만 살인자와는 한 집에서 인생을 걸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평생 이 사람하고 살면 뻔해요. 결국은 아버지 땅 다 날려야 끝날 거라고요. 이젠 정말 각자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당신 끝까지 이룰 거야? 얼레고 달래는데도 한계가 있어? 당신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좋아, 이혼해. 근데 유빈님 못 줘. 뭐라고요? 각자 인생 살자며. 어? 결국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혼하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근데 내가 왜 내 자식을 다른 놈한테 맡겨? 누가 재혼을 해요? 그리고 당신 지금 유빈이 놓고 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빈이랑 살고 싶으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 살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어딨어? 반성했다는데. 손진만 씨, 지금은 부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놓고 흥정어듯하면은 부인께서 마음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손진만 씨, 말만 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번 사기를 당하시기도 아직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손진만 씨는 우선 세상을 쉽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십시오. 예, 두 분에게는 특별히 8주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반성한 것처럼 거짓 행동으로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또 그렇게 보내신다면 손진만 씨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따님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8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430화 10살 아래 손이 동서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동서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윤어섭 정경남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37.2%, 이혼 찬성이 62.8%로 집계됐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이 프로그램은 GNB 영어 전문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천재명 홍삼에서 백화점 상품권, 말문이 터지는 버터 영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태양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댕기머리 기골드 샴푸에서 국민 관광 상품권, 4인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